이 사건의 팩트는 뭐냐면요. 김학의가 어떻게 알고 출금을 하려 그랬는지, 그러니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사를 잡아야 되는 사건이에요. 이 사건의 우리의 방향은 김학의가 불법 출금이냐 아니냐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무리 뒤져봐야 우리가 당할 게 없어요. 우리 곽동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학의 출국 기록 등 무단조회, 긴급 출금 불법 논란, 이거를 제가 좀, 저는 사실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. 며칠 전부터 사실 심층분석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딱 맞춰서 이날 할건 아셨죠? 공수처 출범할 때 그렇죠. 맞춰서. 이거는 오늘 사실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. 평검사 인사가 있었어요. 평검사들,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인사는, 예. 형사 공판 중심의 어떤 검사들 이동이 있었고, 김학의 출국 기록 등 무단조회 긴급이 뭐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. 여기서 이제 팩트가 어긋나는 거예요.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네가 규정을 짓고 압수수색을 했고, 김학의가 마치 억울한 사람을 불법으로 출입 금지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은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전혀 아닌데 조중동과 말입니다. 예. 검찰이 결국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성윤을 잡기 위한 중앙지검장을 잡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조중동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사건의 팩트는 뭐냐면요. 김학의가 어떻게 알고 출금을 하려 그랬는지 그러니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사를 잡아야 되는 사건이에요. 이 사건의 우리의 방향은 김학의가 불법 출금이냐 아니냐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무리 뒤져봐야 우리가 당할 게 없어요. 김학의가 어떻게 알고 법무부가 김학의 재조사를 하고 소환 날짜를 통보하기도 전에 김학의가 이 검사의 수사 자료를 누가 김학의에게 유출시켰냐. 그걸 알고 김학의가 부랴부랴 3월 12일인가 나가려다가 1시간 반 전에 그 네. 정보를 법무부에서 입수하고 바로 그 출금을 시켰거든요, 직권으로.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김학의에게 유출한 검사를 잡아야 되는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고발감이에요.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갖고 이거는 분명하게 수사 사건의 기밀을 피의자에게 이거는 유출한 검사를 잡아야 되는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거에 대해서 덮고자 지금. 속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검찰들이 오늘 제가 보면 결국은 이성은 이외에도 뭐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, 강력부장, 뭐 이종근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할 때 이성윤, 이종근, 박은정 검사의 남편? 남편이죠. 이분이 형사부장이거든요. 그현 대검 형사부장이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어요. 그랬어요? 이종근이 그 당시에. 그래서 그 이종근 그다음에 이성윤, 그다음에 신성식, 심재철을 잡는 거예요. 이 사건을. 그래서 그 제가 보면 아주 결국은 이성윤을 잡아야만 한동훈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정진웅 검사 재판이 있고 나서 오늘 이 대검이 그 저기 어디죠? 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뒤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아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될때 저녁 때 네. 심층분석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사건의 팩트는 수사 기밀 유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.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